이거 여기 올라고 오는 거예요? 한 시간 걸려요, 한 시간 차로. 우리 집 올라고 오셨다고? 왜? 아니 그 뭐 사장님이 혼자 온 손님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하니까 저도 이제 저 유튜브에 알리려고 사장님 같이 이렇게 잘해주신 분들 홍보해드려야지. 여기는 화순 금물의 해변 앞에 전라도 밥상입니다. 구독자 한 5만 몇천 명 되는 그 차박하시는 쇼라링? 쇼라링이라는 유튜버가 계시는데 그분이 제주도에 차박을 하러 내려왔다가 이제 식사를 하러 가셨나봐요. 근데 이제 혼자는 안 된다고 1인분은 그렇게 또 거절을 당하셨대. 그러다가 이제 여기를 왔는데 여기서 그 사장님이 너무나도 흔쾌히 받아주셨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돈줄까지는 아니고 저도 이런 착한 식당을 찍으러 왔습니다. 근데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불이 꺼져 있잖아 지금. 사우나를 좀 갔다 왔어요. 그래갖고 자다가 테이블이 떨어져가지고 이분을 지켰는데 뭐 사장님 있네? 사장님 식사 돼요? 아 예. 식사가 되는구만. 일단 식사가 된다고 하니까 가보겠습니다. 아 비가 엄청 와요 지금. 와 씨. 아이고 이거 하필이면 또 하필이면 갈비를 넣어주세요. 내리려고 그랬는데 무릉무릉이야. 무릉무릉. 오케이. 와, 비 엄청 오네. 여기입니다. 그 착한 식당 오들락 맞나? 네,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혼자도 돼요? 네, 혼자도 다 손님 아니에요. 손님. 아, 그러면은 옥동밖에 안 돼요. 그 옥동으로 주세요. 네, 왜냐하면 제육은 네. 2인 이상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네, 옥동으로 주십시오. 네. 아니 얼마 전에 여기 여자분 혼자 와가지고 유튜버요? 유튜버분. 예. 네. 그게 또 다른 손님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무 또 착하게 또 받아주셔가지고. 아니 당연히 장사니까 받아야지. 그죠. 돈인데 한 사람 돈 아니래요. 그러니까 조천에서 왔어요, 조천. 아 그랬어요? 네, 저도 유튜버예요. 아 그러십니까? 네. 아이고. 유튜버들이 많으신가 봐요? 글쎄요? 아이고. 전라도 박상 드릴까요? 국물이 있는 걸 전라도 박상. 아, 그러면 전라도 박상으로 네. 주십시오. 예. 네. 아담하네. 아이고. 그냥 이제 이렇게. 전라도 박상. 와. 아니, 이게 이것만 빼고 거기다 고기를. 아, 그렇구나. 와, 몇 가지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가지네. 열. 열하나, 와. 어우, 잘 먹겠습니다. 그럼 맛있네요. 그니까. 감도 맞고. 네, 잘 먹겠습니다. 예. 와. 대박이다. 옥동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튀기듯이 구워가지고. 너무 맛있다. 와. 여기 어머님이 전라도 광주에서 오셨대요. 반찬들이 다 맛있어. 진짜. 가게가 조금 이제 오래돼가지고. 오늘 비가 와서 조금 뭐 꿉꿉한 냄새가 처음에 났는데 그거 빼면은 진짜 괜찮다. 이거는 약간 해물탕에 가까운 된장찌개거든? 이게 해물탕이에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 시원해요? 시원해요. 맛있게 드세요. 예. 전라도 음식은 조금 사람들이 알아주세요. 맛있어요. 아. 아이고, 냉장고가 고장나서 사람 한 장이. 냉장고가 왜 고장났어요? 토요일 일요일. 걸려갖고,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 그래. 가스가 떨어졌어. 어머니, 이거는 뭐예요? 이거 파란 거? 그거 방풍. 방풍? 네, 방풍 나물.
맛있네요. 드셔보세요. 몸에 더 좋대요. 에. 안 드셔보셨죠? 맛있다. 한국 나물이 몸에 좋대요. 와. 한참 더 많이 있는데. 어, 예. 상이 하나 차버리니까. 어,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한 번 오셨던 분이 다음에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반찬을 한두 가지 바꿔서. 아니, 단골 손님들 많으시겠어요? 단골 손님들, 여기 왔다 가신 분들은. 예, 네, 그죠? 관광객들은 여기까지 안 올라오세요. 제가 길 도로변에 네. 주차장이 있으니까, 전대 차만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 단골 분들은 자주 오시죠? 예, 네, 단골 분들은 이제, 많이 오시죠. 어머니 손씨가 좋으셔갖고, 진짜, 와. 반찬이 다 맛있네. 맛있게 드십시오. 아, 예. 아, 국이 엄청 시원하네. 해물탕이야, 해물탕. 아, 어제 먹은 술이 그냥 확 깹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사실은 내가 제주도에서 밑반찬으로 승부를 내려고 했는데. 어, 맛있는데? 네? 네, 맛있어요. 다른 집에서는 이렇게 맛, 다양성이 이렇게 안 나와요. 관광객도 상대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대. 아니 김치도 직접 담그신 거 아니다. 뭐요? 그렇죠. 많이 치열해지는 지금. 좀 열어볼까요? 깜깜해. 아, 네, 네. 뭐? 제가 조금 열어줄까? 어떻게? 안 추워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열어. 아니 홍어 냄새가. 홍어? 냉장고 정리를 하니까. 네, 흑산도. 아, 홍어도 있어요? 네. 흑산도 오예요. 흑산도 와. 이거 맛있네요. 옥동이 드셔보죠. 야, 옥동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아, 이 나물도 진짜 맛있다. 옥동 맛있어. 자랑해. 사람들은 모르고 막 어두워들하게요. 옥동 드시라고. 뭘, 어, 뭐예요? 홍어를? 응. 어머. 흑산도 꺼내요, 흑산도. 와, 홍어. 여기까지 오셨은 게 기념으로. 이거 엄청 비싼데? 예? 엄청 비싸잖아요. 흑산도 또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와. 아, 이게 삼합 정식이 있네요, 메뉴에. 네, 삼합에. 삼합이 홍어예요. 와. 와, 세다. 잘 오셨어, 우리 집에. 아이,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 그것도 먹을 복이 있으니까 찾아서 어제. 어. 그냥 우연히 일치라고 했더라고, 하더라도. 야, 이거 소주인데, 야. 맛있어요. 흑산호는. 야, 쎄, 쎄. 이거 먹은 게 일도 오기 싫어. 이건 뭐예요? 익은 김치 드셔보세요. 그놈에다 홍어를 드셔야 돼. 아, 이렇게 이거랑 같이? 네. 돼지고기와 같이 먹어야 되는데 돼지고기는 말만한 곳이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 조천, 조천. 아, 저기 제주시. 아, 여기 제주에서 사시나? 그러면 지금 한 바퀴를 도시는 거예요? 이거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한 시간 걸려, 한 시간 차로. 우리 집 올라오고 오셨다고? 왜? 아니, 그, 뭐, 사장님이, 그, 혼자 온 손님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네? 하니까, 저도 이제, 저 유튜브에 알리려고, 사장님 같이 이렇게 잘해주신 분들 홍보해드려야지. 그 아가씨가, 네. 여기 와갖고, 혼자 들어와도 되냐고 그래서, 아유, 혼자는 손님 아니다요. 그러니까. 어서 오시오. 저는 앉아서 이제, 밥을, 상을 차려줬죠. 봤어. 아유, 화면이 나왔어요. 어, 사장님 목소리가 나왔죠. 아, 그래요? 나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요. 저희 어머니 뻘 드시겠네, 뭐.
어머님은 더 늙었거든요. 어머니 몇 살이었어요? 어머니가 70 넘었죠? 그러니까 70 몇이야? 한 셋? 넷? 셋? 나 셋. 50년생이세요? 50년? 아. 아니, 52년. 아, 우리 저희 어머니는 50년생. 그럼 더 작았구만. 50년이면 75세, 5살. 야. 아, 이거를 옥돔을 튀기듯이 구우셔가지고 맛있어요. 그렇게 해야 맛있어요. 네. 과자. 프라이나 그릴에도 꼭 맛없어. 과자 같아. 김치도 진짜 맛있고. 이게 이제 막 연기를 목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막 받으려는 게 아니라 오시는 손님이 안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손님 너무 말해도 내가 버거워. 그쵸. 아유, 이렇게 비가 이렇게 계속 와. 비가 오늘 하루 종일 올 거예요? 고사리 장마인 것 같아요. 이맘때 제주도 장마거든요. 네, 고사리 장마. 제주도 고사리요. 뭐? 이거? 아, 그거, 예, 그거 제주도 고사리. 아, 비싼데 이거 제주도 고사리요. 제주도 고사리 진짜. 제주도 고사리가 제일 알아주잖아요. 근데 비싸, 너무 비싸. 비싸죠. 엄청 비싸. 그럼 집에서 지금 나오신 거예요? 어저께 와가지고 저쪽에서 네. 캠핑하고 아. 네, 사우나 갔다가 네, 그리고 온 거죠. 아침 먹으려고. 얼마 줬어요? 사우나비? 제주 도우미는 줬다. 9,000원. 관광이 13,000원. 근데 표 끊어서 저기 30장씩 끊으면 6,500원. 아, 한꺼번에 끊으면 싸구나. 네, 그 정도 6,500원, 6,500원. 올랐어. 많이 올랐어요. 사람 많던데요? 아, 또 오늘 아침에도 비 올게. 사람 많은가 봐요. 아, 많아, 사람이. 밤에는 11시까지 하니까. 아, 어머니도 가끔 가세요? 잘 가요. 물 좋던데? 예, 네, 물 좋아요. 물이 좋아. 시간이 많으면 오랫동안 물 담갔다 오는지. 아유, 어제 술을 얼마 먹었는지, 아우. 술 먹고 운전했어요? 아유, 술 먹고 안 했죠. 아침 한숨 자고. 사우나 갔다 온 거니까. 어저께, 밤에. 저녁 먹으면서. 와, 이거 탁 먹으니까 회장이 확 되네. 해장국. 시원하니까. 시원해요. 아유, 요즘에 음주운전 하면 큰일 나요, 어머니. 요즘에는. 큰일 나. 단속도 단속이지만 큰일 나. 아, 여기 사시면서 가게 하신 거예요? 아까 나가신 분이 아드님? 장가 안 갔어. 등치가 좋던데? 아이고, 살이 여기 와서 술을 얼마나 무겁냐. 밤에 야채 와 두 번, 세 번씩 무겁냐. 살이 막 쪄버려. 아드님 몇 살인데? 마흔. 몇 살이세요? 저 일곱. 37? 아, 47. 후배 많이 먹었네? 그 딸도 있어요. 아, 결혼했어? 응, 결혼했고. 딸내미가 지금 3학년인데? 초등학교 3학년. 아, 그래요? 응. 10년 됐어요, 저는 내려온 지. 여기 내려오시니. 내려와서 이제. 애기 다 요리 왔어? 에? 가족이 다 요리 왔어? 응. 서울에서 결혼하고, 하자마자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애 생겨서 애 낳고, 민박집 해, 조촌에서 민박집. 아, 그래요? 네. 민박집하고. 벌써 그러니까 10년 됐지. 조촌? 함덕 해수욕장. 우메 거기서. 그 옆에. 네, 네. 조천에 한 소리 들어봐도 어디가 긴가 했어. 거기가 함덕이야, 함덕. 삼양이 있고. 아, 삼양하고 함덕 사이. 아. 잠깐만요. 아이고, 우리 김배우. 아, 아닙니다. 오빠, 제주도에 팬들하고 공연을 하러 왔는데. 그래. 일정을 좀 고이게 잡아가지고 막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몇 명이야, 몇 명? 여섯 명이요. 아, 그게 많진 않구나. 공연하고 나머지는 가요.
그러니까 여섯 명이 갈 만한 장소? 네, 술을 마시 우리 고기도 먹었고 해도 먹었거든요. 그러면은 저거 치권 가야지, 치권. 어디? 치권, 함덕의 치권. 치권? 치권이라고 중화 요리 술집인데. 어. 거기가 동파육도 맛있고. 어. 그다음에 그 요리가 거기는 뭐 짜장면 파는 데가 아니고 요리 술집이야. 어. 근데 캐주얼해. 조그만데 캐주얼한 술집인데 되게 괜찮아. 몇 시까지 해요? 거기 1시까지 하지. 어, 알았어요. 어, 그래. 어. 네. 어? 응? 개그우먼 김영희. 개콘에 나오는 친한 동생이요. 여기 공연 왔다가 어디 함덕에 술 먹을 데 없냐고. 제가 이제 맛집 다니면서 유튜브 찍거든요. 그 한 5년 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잘 하시겠구만. 그죠. 뭐 웬만한 데 다 다녔는데 이쪽을 못 다녔지, 이쪽을. 저는 이제 동쪽에 있으니까 그쪽만 다니고. 아, 어머니 김치가 진짜 정말 맛있다, 김치. 배추는 어디 거예요? 여기서 왔어. 여기서 왔어? 네. 제주도 배추 마트, 맛이 없는데? 마트에서. 해남 거? 마트에 해남 거. 나는 그다음 제스코 마트 가서 살았거든. 여기도 제스코 있어요? 제스코 있죠, 서귀포에. 아, 서귀포에. 고루고루 잡잡했어요. 아, 그러니까, 아유, 야, 이. 제가 윗꼬리 작아가지고. 남겠어. 나는 관광 오신 분인 줄 알고 그 옥돔 맛있지 않고 생각했네. 아유, 뭐 괜찮습니다. 옥돔 좋아하는데 뭐. 아니, 맛있어요. 옥돔 간이 맛있어, 간이. 뭐 고등어야 뭐 집에서 맨날 먹는데 뭐. 고등어 같은 거는 그릴에다 보면 맛있지. 오히려. 기름이 잘 나와서 빳빳해지면 뒤집으면 돼. 이 물을 뭐예요? 그 결명자야? 아니, 대마스 사왔어. 아? 대마스. 뭐죠 이거 물이? 뭐 아니, 뭔지? 우롱차. 아, 우롱차. 아, 우롱차구나. 대마스 사왔어. 아, 대만에서 사온 우롱차. 아이고. 대마스 누가 대만 갔다 오면서 나한테 선물을 갖다 줬어. 아, 너무 잘 먹었는데 어머니?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아. 진짜 잘 먹었어. 반찬은 조금밖에 안 잡수시구나. 아우, 너무 잘 먹었는데? 아, 이거 홍어는 먹어야지. 예, 잡수시. 이거는 귀한 거를? 그거, 한 사람아, 비싼 홍어라. 그니까. 한 사람에 5점밖에 안 올라가. 진짜요? 그리고 돼지고기 5점. 돼지고기 얇게 쓰는 거고. 수육으로 5점. 그거 그래도 손님들은 좋죠. 그죠. 육지 같은 데는 그렇게 안 팔아. 사라로 팔지. 아, 저거 마라 같은 것도 아버님이 그리셨나 보다. 아니, 저것은 화가가 오셔갖고 현직에 계신 분인데 화가시고 여기 오셔갖고 맛있게 잡수셔갖고 저 그림을 다 사오고 가시더라고. 그리셔. 화가분이 그리셨어요? 네, 화가. 아유, 어머니 뭐 좀 장사 잘 되시면 좋겠다. 잘 되겠죠. 아니, 너무 말해도 징그럽단께. 너무 말해. 아이, 뭐, 여기, 뭐, 해봐도. 아, 그게 아니라 손님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혼자 하면. 손님한테 미안하잖아요, 늦게 나가면. 아유. 요즘에는 다 기다려요. 그래요? 맛있는 집 가면 다 기다려요. 한 시간도 기다려요. 그, 백종원이 그러잖아요. 그냥 기다리게 하면 된다고. 미안해 하지 말고. 근데 그냥, 내 마음은 그냥 빨리 해서 갖다 주고 싶어. 아우, 진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이 탕이 이 단맛이 나 탕에서. 어? 남쳤는데? 어, 단맛이 나지? 이 해물 단맛인가 봐. 아유, 여기 계산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쪽 다 대셔. 어디 어디? 아니야, 이걸로 오셔. 어, 예. 아,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 어머니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가세요. 네, 네. 아이고. 네. 조심하셔야죠. 네네네, 들어가세요. 아, 맛있게 잘 먹었어. 아주 제대로 먹었습니다. 네. 어머님이 엄청 좋으신 분이야. 뭐 가게가 세련됐다거나 뭐 그렇게 막 깔끔하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반찬이나 탕이나 이런 간도 너무 좋고. 네.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네. 든든하게 한 끼 먹고 갑니다. 네. 그럼 잡부카 첫 출동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뿅!
아이고 배부르다 배불러.